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 제가 잔슨 클릭에서 피치트리 코너스로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지하실이 있는 집이 45만 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는 새 집보다 이렇게 땅이 넓고 옛날 산장 같은 집을 좋아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아우, 집 너무 예뻐. 가서 보자. 숲, 산장 같죠? 산장 같아, 산장. 산장 같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분위기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위에는 나무고 밑에는 돌집이네? 그쵸? 주변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변 다 옛날 집들이 터가 이렇게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주차장. 뒤도 되게 되게 넓은 것 같은데? 그쵸? 관리를 하셨네. 와, 진짜 산장이야. 들어가 볼게요. 진짜 완전 산장 분위기다.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 있는 곳인데, 뷰는 좋네요. 옛날 집이라 천장이 낮은 게 흠이긴 한데, 요런 모양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거울 있고. 여기가 부엌. 부엌은 리노베이션 한것 같아요. 그쵸? 리노베이션? 한번, 이거, 카운터탑. 이것도 아주 옛날 스타일이 아닌데? 한번, 그쵸? 리노베이션 한번. 윈도우 하이라이트. 요것도 오래된 거 아니다. 팬 여기도 있는 것 같다. 아주 오래된 스타일 아닌데? 바꾼 것 같아요, 다. 새 건데? 이것도. 집에 비해서 이거는 교체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전망이 좋다, 여기도. 부엌에서. 부엌 스타일은 마음에 든다. 움직이는 거. 철판을 까니까 좋더라고. 그쵸? 아무것도 놔두고 있고. 그쵸? 나무 아니고. 싱크대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좋네. 뒷마당. 저는 부엌이 제일 좋은 게 밖에 보면서 설거지하는 거. 여기가 거실인데, 그러니까 요거 요 같이 마루로 이거 마루 옛날 마루인데도 되게 튼튼하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여기가 카펫은 새 건데 그냥 마루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훨씬 넓어 보이겠다. 여기만 지금 저기고. 빼버리고. 커튼 빼고. 빼버리고. 커튼도 이쁘긴 한데. 근데 사실 필요가 없다. 여기 프라이빗하니까, 그쵸? 비율만 커봐. 창문도 이거 오래되지 않은 창문이에요. 근데 창문은 교체하면서 왜이 나무를 이렇게 그냥 놔뒀죠?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나? 이런 창문, 이 나무. 그 나무가 그냥 좋은 자재예요. 좋은 거예요? 비싸다. 벌레 먹지 아, 그래서 칠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놔두는 거구나. 여기 너무 코지하고 예쁘다. 여기 앉아서 밖에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도 이 옛날 나무 살려서 되게 잘 맞추신 것 같아. 잘 맞추셨어요. 네, 그쵸. 이게 미국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면서 여기도 25년 깔끔. 사셨대. 이 집에서 와, 애들 다 키우고. 그러니까 커튼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예뻐요. 커튼이 이렇게 되는 거다. 커튼도 이쁘네.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밀수 있게 된 커튼이에요. 여기서 덱. 마당이 엄청 넓어. 잔디 관리도 잘하셨다. 이거 사계절 파란 잔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와, 저 뒤에까지 엄청 넓어요. 와. 두분 사시기가. 이게 댁이 저기까지 그냥 쫙 이렇게 있어도 더 넓어도 좋겠다. 그렇죠. 분위기는 이렇고. 지금 마루로 깔면 글쎄. 좋겠다. 그쵸? 여기가 팬츄리처럼 있는 거고. 여기가 첫 번째 공용 화장실. 화장실은 조금 옛날 스타일인데, 운치가 있네.
깨끗하게 쓰셨네요. 진짜 깨끗하게 쓰셨다. 이거는 문이나 이런 거는 정말 옛날 그대로인데 뭔가 다 있어 보여. 운치 있어 보여. 아주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스타일이에요. 어, 여기가 안방인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첫 번째 방. 작진 않네요, 방이. 아주 작지는 않고 여기 옷장이 옛날 스타일. 사실 아우, 정리 깔끔하게 잘 하시고 나가셨네. 여기가 아, 여기도 사실은 카펫이 오래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 네. 마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장실은 아, 화장실도 리노베이션 한 거네요. 이 안에 이렇게 눕게 되고 여기 앉을 때도 있고. 화장실은 이 정도면 깔끔하게 리노베이션 한 거다. 아, 저기 거울 너무 마음에 든다. 거울이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아, 프레임이 이쁘네. 화장실은 리노베이션 한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 하나하나가 야, 이렇게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게 좋은 거. 좋은 자재예요. 네, 좋은 자재예요. 이게 오래됐어도. 이것도 거울도 이쁘고 이 문도 특이하다. 낡았지만 예쁘다. 매치를 잘. 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매치를 잘해서 이런데도. 아, 저도 이런 거 사다가 바꿔야 되겠다. 이쁘네. 거북이, 나비 이런 걸로. 안방 화장실은 리노베이션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세탁실. 저희 이게 옛날 스타일은 다 이렇게 돼 있나 봐. 세탁실이 처럼 옛날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스타일 싫어하실 수도 있고. 오피스로 쓰셨나 봐요. 저희 집도 옷장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세대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방이 방 세 개. 화장실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 하나랑 여기 화장실 하나. 화장실이 두 개인가? 어떻게? 아, 이 벽? 아, 이거는 비어 있는 거라. 아, 그러네. 굳이 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가벽이다. 그러면 확 트여 보이겠다. 이거 이쁘다. 옛날 건데도. 그쵸? 옛날 집들이 다 이렇게 하늘 보이는 데가 많아요. 스카일라이트라 그래요? 이쁘다. 저는 이렇게 햇빛 여기서 들어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하로. 여긴 또 카펫으로 해주셨네. 아, 언피니시대. 네, 그냥 공간만 있고.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 터만 마련해 놓은 거네. 방으로 만들거나 그냥. 아, 저거 틀어놨구나. 아, 저희도 이런 거 하나 살까? 하나 사세요. 그러면 습하지가 않구나. 방이 문제도 해결되고. 아, 지하실은 저희도 그래야 되겠다. 골동품 전자레인지. 여기에다가 연결시켰네. 어디야? 파이프라인에다. 그럼 졸려 물 빠지게. 이렇게 하나 오늘 또 팁을 얻어가네. 좋네.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뒷마당이 정말 넓고 좋다. 어쨌든 여기는 언피니시 되고 방 만들 수 있게 텅 이렇게 칸막이만 만들어 놨어요. 히스토리를. 일상 히스토리를 쓰신 거야. 26년 살았다고. 야, 진짜. 집에 애정이, 그렇죠? 그럴 것 같아. 20몇 년 여기 한 군데 살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시니어 아파트 가신다고 하는 거니까. 나무 집인데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산장 스타일. 애틀랜타 집값이 1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폭등을 한 것 같아요. 40만 불대 집을 찾기는 정말 어렵고요. 더더욱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고 또 산장 같은 집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집 내부는 약간 수리할 곳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런 옛날 집들을 좋아합니다. 애틀맘과 함께 이웃사촌이 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는 브로커는 아니고 함께 다니신 분 명함 첨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고요. 저희 집 정리되는 대로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